반갑습니다, 여러분. 김겐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요. 운동 브이로그가 아니고요. 집에서 찍고 있긴 하네. 집에서 찍는 브이로그가 아니고요. 이번에 트레저 헌터에서 베트남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 호치민 쪽에 가서 호치민 부근에 있는 붕따오라는 섬으로 갈 예정입니다. 더운 나라로 가는 게 처음이어서 짐 쌀 게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4박 5일로 갈 예정인데 그냥 이거 가방 하나, 백팩 하나 메고 갈 예정입니다. 일단 출발하시죠. 공항버스 타러 나왔고요. 지금 날씨가 추워서 패딩을 입어야 되는데 베트남에서는 패딩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더우니까. 대한항공은 겉옷을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있대요. 패딩을 맡겨놓고 베트남 갔다가 와서 다시 패딩 받을 수 있는 구조라 그래서 패딩을 거기다 맡길 예정입니다. 약간 베트남이랑 잘 어울리는 패션 위주로 입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로 가세요. 어디가? 너 어디가? 나 편의점. 아, 안녕하십니까? 혹시 안녕하세요. 위탁 사물이 없으신가요? 전 없습니다. 진짜요? 저 그냥 백팩 하나 메고 왔어요. 대박. 대박이다. 그럼 저희 5일 중에 하루라도 다 같이 모여서 술 한잔 하는 날이 있을까요? 술 드세요? 저 보드게임 가져왔어요. 저 보드게임보다 보드카 좋아하는데. 보드게임 보드게임도 좋아합니다. 괜찮아? 나도 영상 찍고 싶다. 찍어. 찍을까? 다 찍어. 왜 다들 안 찍으세요? 근데 브이로그 안 찍으세요? 다 쇼츠예요. 아니, 제가 쇼츠만 해요. 우와! 나도 쇼츠만 올릴래. 나도 쇼츠만 올릴래. 몇 개 올리기로 했어요? 저 큰 거 말 안 하시던데. 아, 그래요? 올리면 된다고 하시던데. 아, 진짜요? 진짜요? 그럼 나도 쇼츠만 올릴래. 좋댔다. 왜요? 흉비 눈가리 하나 사라졌어. 눈가리 사라졌어. 베트남 아직 못 보여줬는데? 어떡해. 핑핑아 미안해. 아, 그냥 그걸로만 찍어요? 나 그냥 다 본. 너 왜 존댓말 했다가 반말 했다가 그래? 아, sorry. 결국 못 맡겼습니다. 내 패딩 들고 다녀야 돼요. 이게 안녕하세요. 누구야? 이게 누구야? 아니, 왜 이렇게 멋있게 입고 이래요? 아니, 또 샤넬이다 보니까, 파업 행사하다 보니까 입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일하는구나. 네. 아, 정훈이 형이 지금 인천공항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네, 또 마침 시간 딱 시간 나가지고 그러니까. 만났습니다. 세 명 다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아, 여기 유튜브 페스티벌이다. 죄송한데 말 세 번씩 해주세요. 우리 각자 거 써야 되니까. 옆자리에 혜성이 형이 같이 샀습니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기 호치민 공항인가요? 공항에? 맞아요, 맞아요. 호치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야, 너 진짜 잘 나온다. 아, 이러고 있어요. 저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 부끄럽습니다, 많이. 오늘 브이로그 유튜버가 3명이나 있어서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오디오가 겹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기선 틱톡 찍고 있고 여기는 카메라 들고 브이로그 찍고 있고. 근데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항룡갑이라고 브이로그 다이어트 먹방 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Z. 오케이. 알았어. MZ 브이로거 지양입니다. 저희 이렇게 세 명이 좀 일상 컨텐츠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버스를 타고 붕따오 섬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뒤에서 틱톡 계속 열심히 찍고 계신 거. 와, 지금 공항 나오자마자 사람이 진짜 많은데 베트남은 34도예요 지금. 나오자마자 그 숨 턱 막히는 그 습함, 한국의 여름을 맛보는 것 같네요. 아, 추울 것 같아 지금. 벌써 땀 쳤어. 여기 가슴 밑에 찌찌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어, 그럼. 왜? 아, 다르긴 하네. 아, 다르다. 우리가 타고 갈 버스입니다. 원래 잘 나가는 사람들이 뒤에 앉는 거 알지? 학교 다닐 때. 여기는 일진 닭가리들이 앉는 자리야, 여기는. 대표님이네? 혜성이 형은 지금 배고프다는 얘기를 한 200번 했어. 아, 너무 배고파. 아까 기내식 먹고 나서도 배고프다 했어. 디아베이라는 버거네. 맛있어. 진짜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진짜 먹어, 빨리 먹어봐.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는. 진짜 UFO 같이 생겼어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럼. 먹어봐. 이거 맛있지? 아직 빵밖에 못 먹었어. 어때 맛있어? 어때? 맞죠?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죠 진짜. 맛있지. 아니 이게 뭐? 맛있다. 계란 들어있는데? 계란이랑 햄이 들어있나 봐. 안에 계란이랑 치킨이 들어있어요. 계란 치킨 샐러드. 빨리 소스 뿌려 먹어봐. 그 맛이 진짜. 이 소스는 무슨 소스일까요? 케첩이네. 약간 패시 소스 같아. 맛있어? 이거 진짜 신기하게 잘한다. 아 이게 베트남이지. 알잖아. 말로 안 하잖아 말로. 말로 안 해. 호텔 들어왔는데 짐 풀기도 전에 바로 웰컴 드링크랑 웰컴 쿠키를 주셨습니다. 오늘의 OOTD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너무 멋진데요. 일단 이거 반다나는 친구가 뺏은 거고요. 오로판 로고. 루팡. 그리고 셔츠는 동묘에서 한 5,000원 주고 산. 왜? 명품인 줄 알았는데. 동묘 10,000원이고요. 네. 자, 바지도 네. 동묘 5,000원. 왜? 처음에 15,000원으로. 호텔이 진짜 어지간히 큰가 보네요. 이걸 타고 이동해야 돼. 이거 하나하나가 다 그냥 같은 호텔 내에 있는 풀빌라. 그냥 마을이네요. 저희가 다 각 방에 있는 거예요? 각자 한 방씩 있는 거예요. 여기가 와 여기가 그냥 호텔이야. 자 붕떠에서 여자 호텔 해가지고. 자 농담이고 자 다 어디 하실래요? 아 여기 화장실도 있고. 와 개쩐다. 우와 나 이런 호텔 처음 와봐. 와 개쩐다. 이런 독채가 지금 몇 백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와. 아 이제 이걸 키로 열어야 되는구나. 아니 우와. 여기도 또 호텔이야. 여기. 오. 우와. 와. 야 천대박이다. 헌팅 무조건 해야 돼. 아니 이거 킹 사이즈야 킹 사이즈. 야 여기 혼자 자는 게 말이 돼? 어 저거 수영장이야? 수영장이야. 와. 개인 수영장이 있어. 와 말도 안 된다 여기. 최고급 호텔이라고는 들었는데 호텔이 하나 건물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을이에요 마을. 여기도 수영장이 있고. 아니 내가 여기 와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야. 민이 여기다 따르면 더 맛있을 것 같이 생겼어. 잠깐 형 맥주를 왜 이렇게 따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이게 원래 이게 제대로 이게 뭐야? 아 너무 좋아. 이 숙소 바로 앞에 바다가 또 있대요. 새우가 세 마리가 통으로 들어갔어. 진짜 말로 안 하네 여기. 그래도 먹어야지. 맛있지? 잘 먹었는데? 밥 먹을까요? 건배. 뭐 가이바? 치얼스. 개 몸통이래요 개 몸통. 아니 다리가 다 달려있어. 맛 신기하지? 나 진짜 너무 잘 그렸다 이거는. 자, 저 김영선은 파인애플이었습니다. 아~ 당연히 파인애플. 아~ 너무 잘 그렸어. 너무 잘 그렸습니다. 맞췄어. 맞췄어. 무조건 맞추지. 이거 파인애플 맞아. 파인애플. 이걸 못 맞춘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아. 아, 맞췄어. 그 사람이? 왜? 아니, 그거 아들이 먹었던 거. 아! 아닌가요? 아, 먹던 아, 조각을 그린 거예요. 맞아. 와 이거 너무 치즈 케이크인데 좀 애반데. 그래도 누가 맞췄을 수 있으니까. 네. 와 치즈 케이크로. 네. 그리고 다음은
모르겠는데 나 이게 집인 줄 알았어. 아 집인 줄 알았어? 그래서 마지막 정답이 찰칵찰칵이어서 모델하우스. 아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아,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아. 파인애플이 모델하우스로 끝났습니다. 아, 저는 굉장히 쉬운 주제였어요. 뭔가요? 저는 번개였습니다. 아. 네? 근데 진짜 그냥 번개를 그렸어요. 네네. 그럼 뭐 맞췄겠지? 맞췄죠. 번개를 맞췄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누구야? 번개. 어 번개. 잘했어. 잘했네. 너무 잘했어. 이거 분명 누군가 맞췄어. 자 잠시만요. 번개 맞췄어. 오. 잠깐 왜 웃고 있지? 잠깐만. 아 좋아요. 나는 번개를 본 적이 없어. 나는 번개. 아싸 돈 벌었다? 아 돈을 아 잠시만요 돈을 번개 돈을 번개 돈을 번개 아 진짜 개도 아니야 과연 어떤 답이 나왔을까? 나는 용 똥머리야 용인 줄 알았어 나는 아 용이 돈 벌어서 아, 와 이런 얘기가 세뱃돈 맞는 걸로 그래서 아 상장 그래서 번개가 상장이 됐구나 아 상장이 됐어요 자 오늘 베트남에서 첫 번째 날 일정들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호텔 방처럼 생겼는데 그냥 독채 안에 있는 방 하나예요 독채 하나를 이제 남자 셋이서 쓰고 있는 거고 침대가 너무 넓어요 진짜 개 말도 안 되는 거 여기 호텔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요 여기에 자쿠지가 있습니다 개인은 혼자 할 수 있는 자쿠지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 들려? 여기가 바다야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이렇게 테라스 향해서 보고 있으면 오션뷰가 보인다고 합니다 바다가 바로 앞에 있대요 일단 첫 번째 날 밤은 이렇게 보낼 예정입니다 안녕 아 진짜 기상한 지 10초 만에 카메라 켰다 진심 자 오늘은 붕따오 섬에서 이틀 차입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께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지금 여기서 아침이 처음이기 때문에 호텔 뷰를 모릅니다 그래서 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와 씨 개쩜인데?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 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일단 오늘은 지금 아침 8시인데 한 4시간인가 밖에 못 잤어요 어제 늦게까지 다들 술 먹고 게임하고 이러느라 지금 4시간 잤는데도 바로 일어나자마자 바다 보니까 별로 안 편안한 기분도 있고 오늘은 붕따오 섬을 전체적으로 한번 돌면서 투어? 핥아보는 정도? 막 이것저것을 전부 다 체험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정도만 투어해볼 예정이고 일단 사실은 여행 왔으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지 맛있는 음식 먹고 호캉스도 좀 하고 멤버들이랑 어제 술 먹고 게임하면서 많이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뭐 바다에 들어간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뭐 이런 재미난 액티비티도 좀 즐겨볼 예정입니다 아 근데 여기는 진짜 멤버들이랑 온 거 너무 좋은데 가족들이랑 오거나 연인이랑 온다? 뒤지는 거야 진짜로 어? 진짜 뒤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나 머리도 진짜 뒤지는데 머리 어떡하냐 이거 오늘의 OOTD 여자들이 제일 싫어할 것 같은 패션 그럼에도 난 오늘 패션을 입는다 혜성이 형이 자고 있습니다 혜성이 형 응 밥 먹을 거야? 왜 난 좀 독차게 오케이 너무 피곤해서 미안 잘 자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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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고 있어 꿀잠을 선택한 혜성이 형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먹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낮에 보니까 진짜 큰 게 느껴진다 또 와 아니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나? 아니 무슨 저기 다트가 다트가 아니라 무슨 양궁 같은 게 있네? 베이컨이랑 계란 소세지 여긴 약간 영국식 아이들 이 고기를 마지막에 발견해서 막바지에 갑자기 이것저것 막 퍼왔습니다 반은 과일잼, 반은 빵콩버터잼 메인저님 베트남 처음 하고 계셨다 이거 네. 베트남이 또 우유가 유명한데요. 아, 그래요? 여기 우유 있어가지고 일단 한번 우유 먹어보려고.
이거 그냥 한국식 가이드 같다. 쌀국수가 있는 걸 모르고 쌀국수 없이 밥을 먹었는데 쌀국수 하나 추가로 더 먹겠습니다. 난 돼지야. 비엔남 쌀국수. 아, 쌀국수 맛있다. 저희 내일도 조식 여기서 먹나요? 네. 아까도 딱 내일 먹을 거야. 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게 너무 좋다. 와, 여기도 수영장 있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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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진짜 난 절대 안 빼. 와, 이거 말도 안 된다 여기는. 와, 와, 방 지린다 여기. 여기 약간 솔로 지옥이 나올 것 같은 집이라고. 인정. 천국도, 천국도. 베트남 보이. 길. 자, 이제 버스를 타고 붕따오 섬을 투어할 예정입니다. 붕따오. 붕따오. 붕따오 아니고요. 붕따오입니다. 와비사비. 와비사비는 약간 일본 정원처럼 만들어놓은 건데. 오. 따뜻한. 혹시 오늘 시원한 물은 있나요? 아, 따뜻한 수준이 아닌데? 거의 뜨거운데? 그냥 수영복 입고 올 걸. 젖은 상태로 다니고 싶다. 사실 근데 이미 좀 젖은 상태긴 해. 여기서 세수 한번 해야 되나? 나 어제 바디워시로 세수해가지고. 아, 굉장히 따뜻하네요. So hot! 와, 나무들이 다 너무 예뻐서 가짜 같아. 아, 여기가 제대로 된 수영장이네. 어, 나 진짜 들어가고 싶다. 어, 여기 진짜 시원해. 오! 가위바위보? 가위. 가자. 진짜 가위바위보? 어. 난 걸려도 돼.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자. 자, 알려진다.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와, 진짜 빠꾸 없이. 아, 진짜? 어디까지 왔어? 아, 이게 그냥 수영. 진짜로? 아니, 진짜? 집안 거. 아, 저 수영. 자유형이랑 접영까지 보여주기. 조심해, 조심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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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주머니에 물이 안 빠져. 아, 물 들어간 거야? 와, 이거 진짜 박수, 이거 진짜 박수. 와, 이건 진짜 흐르는 온천이에요? 그럼 이거 진짜 물 뜨거워요? 네. 우와. 어, 이거 다 엄청 뜨거운 물이에요? 맞습니다. 물 온도가 얼마나 돼요? 여기는 68도에서 와. 82도 정도를. 와. 그럼 여기 진짜 가위바위보 입수할까? 저게 다 계란 모양인데? 저쪽에 보시면은 계란을 삶을 수 있는 것인데. 와, 김난다 여기서. 근데 계란 삶기 전에 내가 삶아질 것 같은데 지금? 아, 이렇게 계란이 있고 거는 게 있구나. 오, 진짜 뜨겁다 여기는. 물 끓네. 진짜요? 와, 씨. 와, 씨, 개 뜨거워. 진짜 뜨거워. 아, 이렇게 걸어놓고. 오, 맛있겠다. 이렇게. 우와. 땡. 자연 온천에서 익은 계란입니다. 뜨거우니까 조심. 와, 근데 진짜 뜨겁다 저기는. 와, 씨. 저희는 이제 악어를 보러 갑니다. 갑시다. 먹이주기 체험 이런 거 돼? 먹이주기 체험? 가위바위보 진 애를 넣으면 될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이제 먹이로 손치게? 아, 예, 예. 누나 말고 가위바위보 진 사람. 와, 악어다, 악어다. 와, 악어다. 오, 뭐야? 아니, 이거 진짜야? 얘네 진짜지. 와, 지금 봐, 숨 쉬는 거 봐. 어, 숨 쉬네? 진짜네, 얘네? 어, 근데 되게 모형같이 생겼어. 어,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얘네? 오케이. 가만히 있으니까 한번 가자. 아니, 근데 무섭게 있다, 진짜. 우와, 지금 우리 먹으려고 오는 거 아니야? 와, 얘도 진짜. 아니, 쟤네 왜 다 입 벌리고 가만히 있어? 원래 악어가 저렇게 있으면은 아, 악어 제가 그 치실 해주기 위해서? 싸가지가 없네. 야, 너네 알아서 양치해야지.
그럼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고기가 되는 거 어때? 오케이. 야, 저 나 홀리라고 너네 그렇게. 아니. 가위바위보 진 사람 여기 뒤로 개 뛰어서 한 바퀴 돌고 오기? 혜성이 형은 악어 낚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악어 낚시가 뭐지? 아, 고기를 주는 거야? 어. 내가 한번 해볼게. 와, 바로 오는 거 봐. 얘가 우와! 우와! 야, 근데, 야, 악어 진짜 크다. 저러다가 다친다. 야, 너. 먹었어. 아, 재밌다. 와, 형 진짜 개멋있다. 야, 너네도 해봐. 와. 야, 너, 누구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영둥이가 보여줄 거야. 2,500원에 이 정도. 가보자. 저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는 애를 한번. 오케이. 풀 한번 툭 쳐봐. 진짜 무서워. 난 쟤 동상인 줄 알았어. 아, 진짜. 내가 얼굴 한 번만 쳐볼게. 잘했어. 쟤 입 벌리는 거 봐. 나가버려. 당황했다. 나비 잘했어. 굿. 아, 근데 진짜 무섭다. 근데 낚싯대 생각보다 무겁다. 여전사 출동. 해봐. 우와. 어, 진짜 크다 근데. 얘 너무 커. 근데 좀 신기하다. 완전 가만히 있는 거. 우와. 얘 뭐해? 야너 너무 대놓으셨는데? 야 진짜 커. 어땠어? 존잼. 아, 나 완전 허무하게 뺏겼잖아. 근데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어땠어? 아,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내가 닭머리가 되는 게 아닐까? 나 잡아가지고 너네한테 악어 고기를 선물해주고 싶었거든. 아, 어땠어? 그 닭머리 엉덩이에 맞았어. 닭머리 세 개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야. 어땠어? 야, 너무 개재밌었어.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이 꼬셔가지고 매니저님도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어쩌면 하시고 싶었을 수도 있어. 맞아. 스트레스 우리가 와. 억지로 시킨 것 같지만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다. 맞아. 와, 배우님. 지금 웃고 계세요. 웃고 계세요. 먹어주세요. 자, 대충 긴장되는 BGM. 약 올린다. 약 올린다. 와. 무서워. 와, 빠르다 진짜. 다 왔어? 플라잉 치킨 헤드. 다 왔어? 크레이지. 아, 매니저님 시켜드리길 잘했다. 저 아까 엉덩이도 맞고. 네. 악어보다 닭이 더 무섭다. 네. 지금 잠깐 놀이공원 가는 길에 들린 베트남 편의점입니다. 어, 김치도 있네? 삼각김밥. 치킨이랑 샐러드 들어있는 샌드위치 하나. 야채 다 빼고 계란 두 개 들어가는 거야? 어. 오, 아, 소세지도 들어가? 네. 맛있겠다. 편의점에서 만들어준 반미. 소세지 반 개랑 계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아, 맛있다. 약간 핫도그에 계란 들어간 느낌이야. 빵이 뻑뻑할 때 하는데 한번 구워줘가지고 하나만 구우세요. 가볍게. 여기도 반미를 만들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냥 요구르트 맛? 우리가 이제 저 케이블카를 타고 좀 높다. 저 높이까지 갈 예정입니다. 케이블카 타러 갈까? 네. 케이블카 타러 갈까? 가자. 여기 맞아? 와, 이건 뭐야? 초 근접샷을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포도가 이렇게 길게 생겼어? 맞지 포도 아니야? 와, 이거 싹 달아요. 나도. 와, 아니. 조명 감동 지린데 지금? 케이블카에서 똥 마르면 어떡함? 그냥 지려야지 뭐. 와, 변대책이. 누나 진짜 누나 진짜 빠꾸 없다 근데. 근데 한번 보여줄게 오늘. 진짜? 지리는 거? 응. 아, 좋아. 여기 보세요. 도전! 가자. 다들 고소공포증 없으신가요? 저 누가
누가 고소할까봐 공포했어요. 어? 이제 내가 내용 증명 마이너스 좀. 저 사람이 저 고소한대요. 내용 증명 날린다. 근데 나 벌써 약간 좀 뚫잖아. 뭐 있어? 우리 아직 있어. 공중 20cm 있어. 포도 먹고 있대. 얘 진짜 무서워요. 조심해요. 누나 아래 한번 봐봐. 아, 안 돼. 아 잠깐만, 우리가 무겁나? 누나 지금 고소공포증이랑 너무 잘 어울려. 너 진짜. 아, 이거 뭐야? 아, 꽤 높아요 지금 여기가. 진짜. 꽤 높, 꽤 높. 와, 여기서 사진 찍으면 뒤지긴 하겠다. 오. 마을 전경이 다 보이네. 신박이다. 나 말로 안 해. 타조 아니 무슨 염소가 있냐? 염소야, 염소야. 너 너무 징그럽게 먹는 거 아니야? 야, 얘 그냥 내가 맥주 먹듯이 먹는데? 도입하는데? 가슴아, 이거 봐. 너무 먼저. 이게 너야. 애기. 야, 이게 원샷해. 냠이. 아! 어이구. 나한테 뱉어. 왜 나한테 뱉는 거야? 말을 탈 수가 있어요? 네,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진짜 말 타고 싶어요. 말 많네. 아니, 말 너무 큰데? 아니, 말 너무 큰데? 야, 진짜 크다. 안녕. 초피빙 했네. 해줘봐야죠. 네. 체험을 남기. 오, 뭐야? 와, 재밌겠다. 와! 와우! 오호호! 올라가면 되나요? 고마워. 굿! 근데 잠깐 걷는데도 되게 빠르게 느껴진다. 다음에 더 타도 되나요? 트라이! 펌 트라이! 말랑이는 말을 탔다. 말말랑. 예? 탈랑말랑 말말랑. 예? 오! 오! 아, 아니 진짜 빠르다니까 저거? 우와! 쫄았어! 진짜 네발 동물이야. 우와! 두 발은 아니잖아. 와와. 오. Sorry.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무서워요. 오케이 끝. 오케이 고마워 친구야. 고마워. 와 비둘기 집이 있네. 비둘기야 어디 가니? 이게 뭐예요? 아 앞으로 하면 가는 거고. 내가 이걸 한 손으로 탈 수 있을까? Let's go! 저걸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라고요? 와. 마지막에 다시 여기로 붙여. 죽을 일은 없나요? You want to try? Yes, I wanna try. Let's go. Let's go. 아 무섭겠다, 무섭겠다. 개 무섭겠다. 농담이 아니라 똥 나올 뻔했어요. 와, 아, 나 여기만 잠깐 도는 건 줄 알았는데 저기 멀리까지 갔다 와요. 와, 감사합니다. 가자! 야씨.
오!